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하붓! 아 여기 아니 머리 때려야 된다. 아. 자 여러분들에게 어메이징 프로그 수많은 제보가 왔는데 그 중에서 지금 몇 명이 한 제 생각에 10명은 되는 것 같아. 똑같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냈는데도 뭔가 깨떡 같아. 경찰관을 변기에 넣으면 소방관으로 바뀌고 스윈던 마을의 경찰서가 소방서로 바뀐다는 99.9% 이거 깨떡 아니냐? 진짜 리얼 100% 저도 지금 처음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가시죠. 히피 뻥. 자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요게 과연 진짜 진실될지 자동차 전개를 한번 볼까요? 깸도 속이다 이거. 솔직히 말이 안 되거든. 자 보시는 이 건물이 이게 경찰서거든요. 이게 어떻게 소방서로 바뀌어. 장난나랑 지금 아니야. 하지만 전 일단 뭐 여러분들 믿고 갈게요. 자 일단은 이 경찰관 아저씨 옷이 변기통에 넣으면 소방관 옷으로 바뀌는지 확인을 해볼게. 뭐 제보 주신 분들은 제가 경찰관 옷을 입고 들어가야 뭐 바뀐다고 하는데 그래도 게임 제작자가 그 정도로 만들어놨겠지. 일단 제가 직접 들어가기 전에 경찰관 잡아서 한번 집어넣어보겠습니다. 일단 그래플링 훅이 재료를 필요하겠네요. 가자. 아이고 왜 넘어지고 그래. 자 훅 하나 챙기고 자 바로 앞에 경찰관 아저씨 있어. 경찰관씨! 성순경아저씨! 어 저기다. 목표를 보자겠다. 조준을 하라. 멀리지만 나의 에임은 완벽하지. 아 빗나갔고요. 앗! 이리 오세요 아저씨. 하! 탁! 경찰관 맞냐 이거? 옷이 좀 애매한데? 보안관 옷. 아무튼 경찰관 아저씨 저 지금 시청자분들이 제보를 줘가지고 지금 변기통에 넣는 거니까 저 아깡정 없습니다. 저 구속시키면 안 돼요. 저랑 잠깐 어디 가실게. 저 잠깐만 작가님은 돼. 따라와. 저항하지 마. 작가님은 돼. 따라오세요. 아 예 잠깐만 살 다 긁히겠다 이거. 아 좀 죄송한데. 자 일단 높게 날게요. 지금 경찰관 아저씨가 부상 입을 수도 있으니까. 자 아저씨 오늘부터 제가 직업 바꿔드리겠습니다. 경찰관 힘드시죠? 제가 소방관으로 바꿔드릴게요. 깸또속이 아니라면 바뀐대요. 야 지금 범죄 개구리 잡으려고 지금 정신 없으신 분인데 제가 데려와서 좀 죄송하긴 하. 거든요. 그래도 뭐 소방관으로 바뀌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럼 경찰 그냥 범죄 개구리 안 잡아도 되는 거잖아. 자 가실게요. 야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 날아가고 있긴 한데 솔직히 말이 안 되거든. 나는 왜냐면은 어메이징 프로그램 하면서 단 한 마리의 소방관 개구리를 본 적이 없어. 빨간색 개구리나 뭐 그런 거 솔직히 말이 안 되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우리 프롱이님들이 보내준 이 제보 안 해볼 수 없으니까 들어가긴 하는데 솔직히 못 믿겠기도 하고 있고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투하를 해보겠는데 투하. 같이 들어가. 잠깐만 이거 뭔가 불안한데? 전혀 안 바뀐 것 같은 기분? 기분 탓인가? 님! 님 잠깐만 아예 얼굴 좀 보게. 아 잠깐만 그거 서봐. 그런 그렇지. 지금 뭐 물론 제가 직접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단 경찰관이 소방관으로 변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아 이거 살짝 불안하다 이거. 유튜브 깍 안 나오는가? 아니 뭐야 솔직히 근데 말이 안 돼. 하긴 제보를 고른 건 내한테 뭐 누굴 탓하겠냐. 제가 제보 골랐습니다. 예 여러분들 제 탓이에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아직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찰관 옷을 갈아입고 들어간다면 바뀔 수도 있겠죠. 원래 제보는 그거였습니다. 제가 경찰관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갈게. 일단 1차 갬블링 실험은 실패. 자 일단 옷 갈아입으러 갈게요. 아 예, 잠깐만 야 골목 틈 사이. 오케이. 아! 그런 짓은 하지 마라 했기는 더 빨리 왔지요. 이게 바로 어메이징 프로그 꺼인물 클라티. 네. 자 아주 빠르게 도착했고 여기서 옷 갈아입을 수가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잘 보세요. 여기서 경찰관 코스튬 갈아입을 수 있거든요. 자 들어갔다 나올게. 빵구 한번 끼고 올게요. 자 묵힌 숙변. 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소리만 들어도 내가 시원하다. 자 이제 옷을 입었으니까 제보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겠네요. 솔직히 이것도 안 되면 진짜 나 단체로 메일 보낸 애들 나 진짜 저주의 이메일 보낸다. 행운의 편지 보내버린다 메일에다가. 이거 진짜 안 바뀌어버리면 어떡하냐. 자 변기약까지 왔고요. 제보 확실히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경찰관 옷을 입고 변기통 안에 들어가면 제가 소방관 옷으로 바뀌고 경찰서도 소방서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저 여러분 믿습니다. 겜토속 아니라고 믿습니다. 진짜 딴딴딴딴 나는 스윈던 마을을 지키는 경찰 개구리 찡. 미안해요. 순간 샷건 나올 뻔했습니다. 아니 뭐야 나 진짜 믿고 왔다고. 아니 나 진짜 나 황당한 게 나 진짜 메일 보여줄까? 이거 내가 다 보여줄 순 없고 이거 봐봐봐. 경찰 옷 입고 변기통 들어가면 소방관 옷으로 바뀌고 경찰사가 소방서로 변함요. 응 깸또속 아니라고? 입에 침은 발랐냐? 경찰복 입고 변기통에 들어가면 소방관 옷으로 바뀌고 경찰서도 소방서로 바뀌어. 야 이거 웃는 표시 이거 진짜 왜 이렇게 얄밉냐. 웃음이 나오냐 지금? 웃겨. 하브 브릭님 프로카봇으로 바꾸고 변기 들어가면 소방관으로 바뀌어요. 경찰서도 소방서로 바뀌고 겜도속 아니에요. 변기에 제발 한 번만 들어가 주세요. 빡친다. 누가 뭐 그럴싸한 거 달아놓으면 우르르 가가지고 어우 님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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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링님 이거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쯤에서 포기할 제가 아니죠. 밖에서 갈아입는 게 아니고 애시당초 처음 시작하자마자 경찰관 옷으로 갈아입고 들어가면 진짜 바뀔 수도 있잖아. 자, 여기서 이거는 밖에서 지금 코스튬으로 갈아입은 거니까 진짜 정정당당하게 이제 정식으로 가자. 스페셜 아웃핏에 프로카봇. 혹시 모르니까 재시작 한 번 더 할게. 나 여러분들 믿습니다. 이대로 진짜 아무것도 착용 안 하고 진짜 들어가 볼게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난 끝까지 믿으면 저버리지 않겠어. 자, 지금 아무것도 착용 안 했습니다. 저 안에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잠깐만, 장군아! 쟤는 돼지로 언제 바뀌냐? 아무튼간에 자,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믿습니다. 가자, 나 소방관으로 전직할래. 님 혹시 불 끄러 가실래요?